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서 오래돼서 쭈글쭈글해진 이 사과를 가지고요.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돌리는 사과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가끔 사과잼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샌드위치 만들 때 사과잼 필요하고, 그리고 가끔씩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좀 넉넉한 데다가 담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끓으면서 위로 조금 오를 수 있거든요. 사과가 좀큰 편에 속한 크기였거든요. 설탕을 넣어줍니다. 두 스푼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돌리셔도 되는데요. 혹시 그 계피향을 좋아하시면 계피를 취향에 따라서 조금만 살짝만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는데요.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게 그리고 4번 씌우지 마시고 이대로 돌립니다. 설탕 두 스푼은 사실은 작은 양입니다. 이래도 저는 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탕을 저처럼 이렇게 넣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대로 설탕을 좀 많이 두 배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틀리죠? 이게 훨씬 그 사과잼에 가깝게 아주 투명하고 좀 젤리처럼 아주 예쁜 상태고 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좀 드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설탕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만 넣어서 해서 드시는 것도 맛은 이게 낫지만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허옇게 하셔도 돼요. 같은 사과인데 설탕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틀립니다. 자, 이렇게 랩을 씌우지 말고 이대로 넣는데요. 전자레인지마다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6분 돌려보고 혹시 수분이 조금 덜 증발됐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6분을 돌려보겠습니다. 저도 엄여사 TV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분 다 돌아갔고요. 이렇게 섞어보시고 수분이 아직 많이 남았다 싶으면 더 돌려주시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전자레인지 없을 때는 냄비에다가 간단하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냄비는 탈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정말 조금만 소주잔 한반 정도 스푼으로 한몇 스푼만 넣었습니다. 물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설탕 여기도 두 스푼 넣고요. 옆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금방 끓고 금방 가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과를 익혔으면은요, 이제 이렇게 졸여주면 되는데요. 사과 한개 정도는 금방 졸입니다. 한 2, 3분만 이렇게 저어서 주면 금방 졸아요. 한두 개 가지고 만드는 사과잼 만들기는 아주 쉬우니까 많이 하는 건 고생스럽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또 드시고 싶을 때또 뭐, 또 사과 드시고 남은 걸 활용하실 때 좋습니다. 이거는 설탕을 많이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냉장고 일주일 이상 보관 안 됩니다. 곰팡이 생기고 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물이 졸여갑니다. 금방. 바싹 졸였으면 다 됐습니다. 물 끄겠습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로 사과 5개를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개 정도는 전자레인지 돌리시고요. 많이 하실 때는 그냥 냄비에 하세요. 그게 더 훨씬 낫습니다. 빨리 되고. 아이고.